사랑하는 사장님들 안녕하세요. 잡사입니다. 오늘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한번 와봤습니다. 자, 먹을만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구경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여름이라 줄이 이제 민어 이런 것들 나와 있고, 와, 이제 민어가 엄청 큰 것들이 나와 있네요. 진짜. 조개들도 있고, 핑크래. 조금씩 이제 그 흰다리 새우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, 지금도 민어가 많네요. 뭐 항상 있는 뭐 농어, 뭐 광어 이런 거에 항상 많이 있고. 아우, 저 전어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네. 아우, 큰 거 봐. 5,000. 여름 민어가 좀 많으니까 민어 오마카 세우고 소짤 하나 떠가볼게요. 지금 저 유튜버인 거 알아보시고 서비스로 또 다른 것도 조금 넣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7만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주는 오늘 빨간 걸로. 맨 처음은 초장에 한번 살짝 먼저 찍어보겠습니다. 민어. 쏴서. 이게 사실 요거는 호불호가 좀 갈려요. 민어회 같은 경우는 쫀득한 어떤 회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? 뭐지? 라고 할 수 있어요. 살짝 조금 푸석한 식감이 납니다. 요 막이 좀 씹는 맛을 조금 올려주는 건 있는데, 쫀득한 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조금 푸석한 느낌. 자, 이거 좀 아래 뱃살 좀. 나 요건 좋다. 이거 좀 푸석함이 덜하고 씹는 맛 좋습니다. 자, 와사비. 와사비 한번 찍어봐야지. 아이, 자자. 이건 좀 서비스로 챙겨주신 광어. 껍질인데랑 같이 해가지고 살짝, 살짝 익힌. 자. 배 쪽 이쪽이 확실히 좀 훌륭하네. 요거는 광어 지느러미. 역시 살짝 오독하면서 기름짐 쫙 퍼지는 거 지느러미. 그리고 사실 아, 이것도 서비스로 좀 챙겨주신 건데, 민어 같은 경우는 회는 호불호 있지만 이 기름진 거 살짝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요 불에 이게 또 좋죠. 아, 오늘 좀 기름소금 안 갖고 올까? 요거는 좀 기름져도 기름소금을 찍어 먹으면 좀 더 맛있거든요. 나오 좋다 이건. 아우, 쏴쏴. 등쪽살. 이거는 민어 껍데기.
이것도 또 쫀득 씹는 맛이 또 괜찮죠. 무채. 자자. 근데 확실히 중짜보다는 덜 부족해요. 적당히 좀 찰짐은 살짝은 있네. 요 식감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불에, 아유 불에가 좋아. 아유 맞냐, 서서. 연어도 좀 있고. 무채 같이. 개인적으로 보레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. 쏴서. 대창 느낌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저 민어 보레는 입에 아마 잘 맞으실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민어 오마카세를 한번 떠와서 먹어봤는데, 큰 민어 지금 이제 한참 먹는 철이고 좀 많이 나와가지고 시장 곳곳마다 요즘 민어회는 어렵지 않게 좀 구할 수가 있어요. 근데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게 혹시나 내가 민어회를 안 먹어봤다, 나는 근데 좀 화로의 식감에 좀 탱탱한 살 느낌을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 씹는 맛에서 만족도가 살짝 적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뭐 감칠맛 이런 거는 또 괜찮습니다. 또 민어가 기호에 맞춰가지고 나한테 좀 맞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자, 소랑사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자, 바이바이.